네, 정치 분석 오늘부터 10시 5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촌철살인 농객들 소개합니다. 김환 한겨레 기자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주말 중에 오물풍선 또 띄웠었는데 이거는 대북전단지랑 비교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인이 예. 아무래도 대북전단지에 있다는 것은 북한이 조금 전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예고한 뒤에 그렇죠. 잠정 중단하겠다. 오물풍선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북한이 한국이 북한으로 삐라를 보낸다면 다시 예. 살포하겠다. 전단을 보낸다면 살포하겠다라고 밝혔단 말입니다. 전단지에 대한 대응이었다. 예, 그래서 그게 확실한 거죠. 그러면 전단지는 근데 뿌린 주체는 시민단체고 북한이 오물을 뿌린 주체는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독재 체제가 이제 다른 것일 텐데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공격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단지에서 삐라가 살포되는 거, 삐라가 어떤 자동차의 유리창을 박살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오물 같은 경우는 잘못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 유리가 이제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 공격성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주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의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됐고 누가 먼저 했냐에 관한 책임 소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입장에서는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여기에 이제 오물이 들어와서 이제 좀 뉘앙스는 웃긴데 그 오물 중에 뭐 쓰레기도 있고 뭐 예. 변도 있고 뭐 그런 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와서 이제 웃기긴 한데. 아니, 더러워. 그렇죠. 네, 더럽기는 해. 그렇죠. 더럽죠. 네, 근데 네. 북한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이 오물이다. 그래서 네. 우리도 오물 보낸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게 오물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생화학 병기라든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걱정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 중간에 방어가 가능한 거냐. 또는 뭐 격추가 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또. 이걸 또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격추를 시도한다라고 할 때 그렇죠.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 격추하면은 그 격추하면 그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떨어지는 상황에 이미 박살이 나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퍼지게 되고 그리고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쏴가지고 격추한다라고 하면은 그 탄이 예를 들면 결국은 떨어지는 데는 북한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격추를 해도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군사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그 격추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 풍선에 뭘 달아가지고 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게 아무리 저강도 도발이다라고 평가가 되더라도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대응을 한다는 것의 일환으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거에 대한 대응이니 뭐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뭘 하면 이 우리 정부도 뭔가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민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그냥 실어 가지고 보내는 거지만 북한은 이건 뭐 김여정이 뭐 진두지휘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군사 작전이란 말이에요. 군사 작전으로 이런 걸 보냈을 때는 당연히 상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떤 대응을 추가로 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걸 거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런 얘기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쏴도 한국 사회가 이 정도 반응을 안 해주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죠. 예, 지금 이 풍선이 날아온 거에 뭐 굉장히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취약성 같은 것들을 공략하는 게 선전전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 드라마를 보낸다, 임영웅 노래를 보낸다 이런 게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그다음에 문화적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은 것들을 공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지점을 해서 민간 단체가 이제 선단을 보냈는데 한국에는 오물을 보내니까 대응이 안 되더라.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한 혐오와 이거를 귀찮고 더러워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뭐 이게 어떤 대응 수단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북한이 이번에 한 행위에 효율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 사실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난감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찾을 거냐.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정책적 방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있느냐. 없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비군사적이고 이거는 회색지대 그레이존 워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응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격화돼서 남북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국지전이나 뭐 소모전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그게 한국 정부가 바랬던 것이냐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 상황을 북한이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잖아요. 당장 뭐가 떠오르냐면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 국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했더니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면 고사총하고 직사화기로 그 확성기를 겨냥해가지고 총을 쐈습니다. 그랬죠. 네, 고사총하고 직사화기로 총을 쏴버렸고 그 총을 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군사분계선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대치상태나 이런 것들이 바로 강화되고 그 강화된 상황에서 또 갑자기 북한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쏜 다음에 뭔가 대화하자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바로 대화하자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뭔가를 쏠 정도의 어떤 사안이라고 북한은 생각한다. 그래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건 그동안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수준의 뭔가의 상황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왜냐하면 쏘니까. 그렇죠. 안 하는 걸로 일단은 관리해왔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오물풍선이 날아온다면 재개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가 할 것이라고 북한은 생각을 이미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북확성기 재개도 마찬가지로 들어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오물풍선만 보낸 게 아니잖아요. GPS 교란을 같이 했잖아요. 그랬죠. GPS 교란을 서해상에서 막 해가지고 GPS 교란이 가령 거기 있는 군함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큰 영향은 없대요. 해경이라든가 군은 왜냐하면 GPS만 가지고 자기 위치를 파악한 건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데 어디에 영향이 있냐면 거기에 소규모 어선이나 이런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들의 경우에 GPS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고기 잡지는 못하지. 고기도 네. 못 잡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항로 식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북으로 넘어가면 그러네요. 그게 또 하나의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서해상에서의 서해라는 데가 또 항상 이 상황이 복잡해지면 그렇죠. 네. 군사적인 충돌이 우발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성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그렇고 이런 서해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보면 북한이 만약에 군사작전으로서의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뭔가 군사적 충돌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뭔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 이거 강대강으로 가야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말려들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제 한번 툭 던진 게 삐라를 계속 살포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응 전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삐라를 살포한 탈북 단체들이나 시민 단체들에 관해서 야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국민의 생명이 위협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나 인권을 막는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이 탈북 시민단체들을 옹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조야.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툭 던진 거는 너희들 그러면 탈북 시민단체가 또 삐라 하면 우리는 똑같이 옹호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던졌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북 시민단체 중심으로 삐라를 살포할 때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또 삐라를 살포하면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까지의 명분으로 보면.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이거 아니면 저거다시의 접근은 남북관계에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이거에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불가능해요, 사실. 이게 도로 곳곳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거냐, 관리할 거냐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인 거지. 네. 너희가 그랬으니까 우리는 맞대응을 이렇게 하겠어. 더 삐라를 더 보내겠어. 보복하겠어라고 네. 하는 건, 물론 뭐 그 하나의 행위에 어떤 대응으로만 놓고 보면, 그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국가를 이제 운영해 가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그거는 사실 지금 선택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맞아. 예. 그러니까 말리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원래 문재인 정부 때 그 삐라금지법을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회가 임무를 유기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법이 위헌이 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던 원래 정확하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24조의 1항인데 전단을 북한에서 살포하면 형사처벌한다라는 그렇지.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9월에 이거를 위헌을 23년에 위헌을 내면서 전면적으로 지금까지 삐라가 그러니까 전단이 얼마나 살포됐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한 건데 그 당시에 헌재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방식인지 어떤 물량인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그렇죠. 했던 거예요. 표현의 자유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0으로 수축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냈던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뭘 할 수 있었냐면은 전단 살포의 내용이든 절차든 신고제를 운영하든 허가제를 운영하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도발 가능성, 위협 가능성을 이 비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얘기도 그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형사처벌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예. 행정벌로 갈 수도 있었고 근데 정부에서 그냥 이건 위헌 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통일부는 환영 입장입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라고 해서 그 위험을 그냥 놔둔 결과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 북한 체제는 그러면 우리 사회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가장 위협을 느끼느냐 정보거든요. 주민들의 동요, 말, 생각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사회가 동요되는 걸 가장 꺼리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실 확성기 문제도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 위협이 돼서 확성기를 우리가 꺼내들 때마다 북한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시 한번 도발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확성기를 바로 간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못지않게 전단도 북한에서는 상당한 체제 위협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남북관계 개선이랄지 평화유지랄지 이런 측면으로 삐라를 살포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부추기거나 동조를 했던 건지 아니면 국내 정치 영웅으로 그랬던 건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때 야당이었을 때는 본인들이 이제 집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져올 남북관계의 악화 그리고 잘못하면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잖아요. 그건 우리 손해거든. 근데 그거는 앞뒤 안 가리고 문재인 정부 흔들 수 있어. 그리고 국내 정치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의도가 보였었거든. 국내 정치에서. 근데 본인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 딱 되고 나니까 이게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본인들이 힘을 통해서 뭐 평화를 정착시킨다고 했지만 완전히 뻥이었잖아요. 효과는 전혀 없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그 관련된 모든 루트랄지 정책들은 효과가 지금 없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게 악화되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방식의 어떤 오물풍선 같은 게 나와버렸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재반 정책들 그리고 어프로치,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진짜 순수하게 과거에 야당에 있을 때 그거를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스탠스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